날씨가 드디어 고쳤습니다. 화면이 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네요. 바르셀로나에서부터 화면이 나와가지고 액정이 나간 채로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돌아와서 영상 확인해보니까 진짜 과감이더라고요. 엉망진창으로 찍어왔더라고요. 또 제가 이번에 유럽 다녀오고 나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는 휴양지파 돌아와서 미루다가 방콕을 위해서 허다닥 고쳤고요. 빅시아이 카메라가 캐논에서 단종을 시켰어요. 캐논 코리아에서 수리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설 업체에다가 택배로 수리를 맡겼어요. 이 쬐깨난 카메라 고치는데 20만원이나 들었어요. 이 카메라 열심히 써가지고 운전을 회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불이 난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본즈 뽑으려고 돌싱글즈 시즌3 본방을 기다리고 있고요. TV 유선 연결을 안 해가지고 웨이브 퀵 VOD로 돌싱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돌며들었잖아요. 짠짠짠 맛있겠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빵순이가 아닙니다. 저는 밥순인데 생리철만 되면은 드럽게 빵이 땡겨요.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왔잖아요. 오메메 오메메 오메메. 너무 예뻐. 왕콕 발랐습니다. 응. 이모 정말 맛있다. 고양이. 그치? 친구야. 개구리 봤어. 아, 제가 개구리를 제일 무서워해가지고 다시 내려갑니다. 진짜 팍 썩이든 팍은 삼각김치가 먹고 중갓집 전라도 김치.
소름. 아침이 밝았습니다. 굿모닝 이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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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한 번에 처리하세요. 아니야. 니깐게 뭐라고 있어. 무조건 잘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거 아니면 좀. 좀 빨리 내놔. 문자 봤어. 혹시 위치 확인 같은 것도 했니? 이구야. 이런 애도 나 혼자 내버려 두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헤어지자. 현우씨 유식하고 박식한 거 나 알고 하느라고 다 아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어른 말 쓰지 말고 간단하게 말해. 은유법, 비유법, 직유법 그런 길에서 부리지 말고 쉽게 말해. 네 몸속엔 지금 흥분과 폭력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가득 차 있어. 날 사랑하긴 했니? 날 사랑하긴 한 거야. 사랑했다. 나 어떻게 죽는 건 괜찮지만 당신 기억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수련이가 자꾸 무섭게 허공에 대고 짖어가지고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지켜주진 못할 방정. 왜 이렇게 무섭게 하냐고 사람을. 응? 응? 왜 짖었어? 응? 왜 벽 보고 짖었어? 제가 6시에 일어났거든요. 알람이 울려가지고 일어났는데 3시간 동안 누워서 휴대폰만 만진 거지. 제 자신이 너무 쓰레기였습니다. 10시에 필라테스 수업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필라테스 수업 들으러 가야 합니다.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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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났어.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응? 이슬음은 이렇게 비 마사지, 얼굴 마사지 좋아합니다. 무흡.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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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있었는지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점심을 쓸까? 오늘 점심은 어제 시켜먹고 나온 김치찌개 땡초만 잘라 넣었고요. 김이랑 현미밥.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고마워요. 미안하다. 내일까지라서. 근데 뚱뚱한 것도 나쁘지만은 않더라고. 안으면 툭신하거든 손사탕처럼. 그거 그만두고 살이 좀 붙어가고 그런 거지. 외할머니가 언니가 앞머리 잘랐습니다. 군대. 군대 어떻게 초보가 건가 왜 그렇다? 오빠 진짜 무덤들이 양평가? 양평을? 이런 와중에 차까지 고장나고. 원망이고 자식도 안 해. 그 시각 자연원 수영복을 발견하고 동백과 규태의 불륜을 확신하게 되죠. 저. 지금 내 앞에서 내 남편을 빽삼는 건가? 특히 지금 그 표정. 탁하고 또 딱하고. 엄마 알잖아. 아들은 없어야지 아들은! 아들은 없어야지 아들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뭐 샀냐면 그릇을 또 몇 가지 사봤어요. 짠! 소스볼입니다. 짠! 시리! 네. 깜짝이야. 시리 들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시리얼볼인데 시리얼을 먹기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간단한 디저트. 이런 빈티지한 핸드메이드 느낌이 확 나가지고 제가 요거에 꽂혀서 구입을 했거든요. 의도한 그런 뭔가 대충 휘갈겨 만든 것 같은 그런 대충 만드시진 않았겠지만 거기 안에서 나오는 멋들어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완전 반해가지고 질렀거든요. 저는 만족스러운데 완벽한 디테일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기도 해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디테일입니다. 근데 나는 마음에 든다. 여기 뭔가 얼룩 같은 자국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너무 예쁜 거지. 아 너무 예뻐버려. 큐트하다. D컷 하고 싶어가지고 한 2주 정도 광클을 했는데 똥손이라서 수강신청 왕하듯이 광탈했거든요. 2주 만에 드디어 눈치게임 성공해가지고 득템했습니다. 약간의 장기스가 보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뒷판도 완전 깨끗하고 끝.
먹어보자. 아야, 근데 밥솥 언제 버려? 저 원래 너무 큰. 헤어져야지. 여기도 옛날에 갔었거든. 서울로 이동한다던가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안경 끼기 싫어서 라식을 하잖아. 지금 막 이제 겁나 웃기네. 이해는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택스 리펀드 가고 했어. 유럽에서 먹었던 그 맛은 안 나는 것 같아. 캡슐 두 개 내렸어요. 깊은 단맛 바닐라 빈 시럽. 제가 사랑하는 바닐라 시럽입니다. 저는 시럽 없이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거지. 요 라떼 마시려고 방금 마트를 갔다 온 거거든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다 말아. 너 좀 해봐. 그러니까 봐. 다미야, 나 서 잠복하는 거야. 3년 전에 좀 잡지 그랬어. 올려이면은 이 해동 할머니네요. 한번 사드릴게.
이놈이 인생에 쓴 맛을 아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송이 며칠 전에 젠틀몬스터가 사온 거거든요. 영수증, 보증서 같은 거, 파우치에 이렇게 안경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젠틀몬스터 요나라는 안경을 구입했고요. 이게 은퇴, 금퇴, 검정퇴 이렇게 있는데 검정퇴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제 얼굴에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은퇴랑 금퇴 중에 고민하다가 저는 금퇴로 했어요. 안경을 안 쓴 것처럼 가겠더라고요. 도수를 넣고 싶었는데 젠몬에서는 도수는 안 넣어준다고 안경점 가서 넣으라 하더라고요. 요 알을 바꾸면은 안경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안내를 주셨는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괜히 알 바꿨다가 무거워질까봐, 무거우면 또 손이 안 가잖아요. 고민 중이에요. 이번에 또 쿠팡에서 구입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거든요. 저렴이로 한번 사본 건데 3만 원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 정도 나는데 젠틀몬스터 안경을 갖고 싶어가지고 브랜드를 샀습니다.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은퇴고 이거는 금퇴고 이거는 좀 저렴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에서 좀 티가 나요. 저렴이 티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깔쌈합니다. 깔끔깔쌈 그 자체. 비슷하게 생겼는데 디테일이 달라. 지금 헤어질 결심을 보였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킹받는 킹람 시계 6시에 맞추고요. 그 스피 영어 헤어 어플을 일주일 체험을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라고 해요. 스피킹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하이파이. 브이. 그렇지. 일어나거라. 스스로 집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가 가진 행복은 산산이 나는 나를 스스로 가능하면 자세히 내 생각을 잘 봅니다. 명상 영상 한 10분 보니까 잠이 깼어요. 신기하다. 1차 수업 들으려고 스피크에 들어왔어요. 아이언맨 파퍼고리아백 오늘 뜯어보려고요. 여행하면서 제가 계속 백팩을 들고 다녔잖아요. 백팩이 막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누가 슬링백을 메고 지나갔어.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거 하나 있으면은 슬링백을 산책시킬 때도 편하고 캐리어를 들고 가는 그런 여행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싹 내면은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슬링백에 대한 니즈가 있던 상태에서 백화점을 한참 구경하고 있었는데 파타고니아 매장이 눈에 보여서 파타고니아가 또 깔이 알록달록하니 잘 뽑잖아요. 구경만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20% 할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죠. 아톰슬린 8리터짜리고 매장가 99,000원이었거든요. 20% 할인받아서 노래를 틀어놔가지고 되게 시끄러웠네. 79,200원에 샀습니다. 뒤로 매도 되고 앞으로 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앞으로 매려고 샀어요. 컬러도 컬러지만 가방이 작은데 수납 공간이 또 되게 알차가지고 주머니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있고 칸이 나눠져 있어. 끈을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까리하게 이렇게 앞으로 메고 카메라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두세 개씩은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싹 쓰는 거지. 오늘 아침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서 줄게요. 렌즈를 까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남자친구고요. 전 지금 오빠의 아기를 가진 상태예요. 아치가 말이 돼요? 엄마가 저 임신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신고한 거라고요. 아우 나 답답해.